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남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주님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기에는 사실은 제가 배우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복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로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또 집사님도 아니고 저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나는 찬양사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공한 CEO도 아니고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저한테 전화가 처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부족하시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와야지, 나의 연약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와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고 와야지 하는 용기를 가지고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누군지 아셔야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네, 다가가실 테니까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저는 그 어릴 적에 모태 신앙이에요. 3대째 모태 신앙이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FM 맨날 교회 앞에서 막 봉사하고 그다음에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워십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면서 자랐고, 하나님께서 저를 배우로서 좀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 응답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는 나를 배우로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은 열심히 연기해야지 했는데 주님께서 또 대학교도 중앙대학교 연구학과 딱 붙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KBS 공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때 당시 제가 28살이라서 붙을 수가 없는 나이였어요. 누가 신인 탤런트를 28살을 뽑겠어요. 어린 사람을 뽑지. 저희가 막내 기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주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유명한 배우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배우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쓰시려나 보다. 그런데 이제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섬기는 어떤 문미의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특별한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의 신랑인 영화 북한 지하교회의 실화를 다룬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영화 감독인 김진모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모에 홀린 듯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과 동시에 영화 롤러코스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서 8년간 집에 있게 돼요. 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꿈을 주지 마시고 비전을 주시지 마시던지 왜 나를 이렇게 다 붙여놓으시고면서, 저희는 계획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사람이 계획한 적이 없는데 아기가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평탄한 축복을 주실 거야,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항상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됐었고,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늘 정말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셋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제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셋째를 낳고 딱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3일 됐을 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둘째가 그때 당시에 만 한 30개월이니까 세 돌도 안 됐죠. 만 두 살이 넘었을 때 경기를 한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희는 가족력도 없고 그 누구도 경기를 했던 분이 없어요. 가족 중에 친가 외가 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남은 기간을 다 취소를 하고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다들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기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한 달 괜찮다가 한 달 뒤에 또 쓰러집니다. 그때 제 눈으로 제 딸이 정말 30개월짜리 딸이 입술이 파래지면서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기, 간질,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옛날에는 막 귀신 들렸다. 되게 모습이 좀 낯설고 저도 어릴 적에 동네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소문에 저기 어떤 애가 막 거품 물고 쓰러졌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몹쓸 병이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어이없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약간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지 이 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니요, 주님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번에 간증 집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딱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셋째가 100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100일 사진도 없고 그리고 저희 첫째도 6살이에요. 한참 엄마가 필요할 나이인데 그들을 다 떼어놓고 엄마 젖도 뺏기고 저는 려원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80일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한 번도 정말 상상도 못해본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제일 처음엔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회개를 해야 될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있는 회개 없는 회개를 막 다 끄집어내서 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아닌가? 감사를 하나? 그럼 다 감사해보자. 그리고 있는 감사 없는 감사 또 막 다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려원이가 이제 아티반이라는 진정제가 투사를 받는데 그게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간혹 있나 봐요. 새벽 2시까지 막 분수토를 하면서 막 거미가 보인다고 막 벌레가 보인다고 애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너무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순간적으로 려원이를 딱 붙잡고 려원아 우리 려원이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맨날 하던 놀이였거든요. 려원이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웃었었어요. 되게 좀 똑똑하고 원래 빨랐고 건강했던 아이니까. 근데 막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떨던 애가 그 순간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30개월인 아이가. 그래서 그때 아 이렇게 어린아이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멎었을까요? 멎지 않았어요. 더 심해지고 더 심해져서 20번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을 때 저희 신랑이 예전에 단기 선교에서 알게 됐던 그 의료 선교지에서 알게 됐던 이제 신촌 세브란스 어떤 교수님의 소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소아 뇌전증으로 좀 제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가면 뭔가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제일 유명한 병원이니까 유명하신 분도 만났고 그런데 그분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MRI를 찍어도 아무것도 없고 뇌파검사에 경기판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그냥 소견만 말씀하시기로는 엄마 뱃속에서 뇌피질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뭔가 이형성, 이 뇌에 주름이 있는 게 조금 뭐가 잘못 형성이 눈에도 안 보이는 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MRI를 뒤지고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 조절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약을 계속 먹으니까 애가 계속 자요. 낮잠도 자고 약이 너무 독해서 그게 이제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는 정말 경기를 멎는 거에만 딱 집중이 되는 약이다 보니까 정말 독해요. 어른들도 먹으면 막 어지러워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애가 막 자요. 이제 그때가 신촌세브란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안 됐을 텐데 일어나더니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이래요. 그 발음도 잘 안 돼요. 나왔어도 안 되는 아이예요.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왔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예수님이 나와서 뭐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울었어? 그랬더니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아 뭔가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날부터 병원에서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 절절하게 썼어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려원이 탈출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기도 편지를 쓰고 써도 경기가 멎었을까요?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근데 하지만 그 기도 편지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제가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SNS에도 올렸거든요. 좀 기도 부탁한다고. 근데 그 옷에 환자복에 병원 이름이 써있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장난감도 사주시고 막 또 경기를 또 해요. 경기하다가 또 돌아와서 또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이 점점 늘어가니까 또 약을 늘면은 분명히 경기가 좀 줄거나 뭐 좀 빈도수가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약은 늘어서 눈빛도 흐려지고 점점 걷지도 못하고 기저귀도 떼었던 아이가 다시 기저귀를 차게 되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오십니다. 아, 사보릴이라는 약이 있는데 여섯 번째 약이에요. 이제 다섯 개예요 약이 벌써. 근데 사실 네 개가 넘어가면은 중환자로 분류가 돼요. 왜냐면 네 개부터는 이제 그 약들을 계속 먹으면서 자라면 지체 장애아가 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지체 장애아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약이 기준이 네 개 이상이에요. 이미 다섯 개가 된 거예요. 너무 애가 닳고 도대체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경기를 하니까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딱 여섯 번째 약 사브릴 이거를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약 10%의 경우에 시력이 이렇게 좁아진대요. 각도가 그래서 이쪽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끝쪽을 100%는 아니지만 약 10% 정도의 환자들에게서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뇌 손상이 와서 이제 하루아침에 누워만 있거나 엄마도 못 알아보거나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정말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브릴이라는 약을 붙들고 그 37병동이라고 해요. 뇌전증, 소아뇌전증이 있는 37병동에 끝에 예배실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예쁘게 딱 그 안에만 들어가면 병원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맨날 갔어요. 왜냐면은 있기 싫어서 이 장애 아들 막 진짜 막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제가 여기에 우리 려원이가 왜 있어? 여기에 있을 아이가 아닌데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 이러면서 막 같이 있기 싫어서 불쌍은 하지만 우리 려원이 나갈 아이야 이러면서 계속 글로 갔어요. 사브리를 붙들고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거 먹이는데 주님 이걸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정말 제가 따져야겠다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고. 뭔가 엄청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고쳐주시는구나. 여섯 번째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이고 감사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겠어요? 경기가 폭발했어요. 30번, 40번 하던 애가 70번, 80번. 그래서 혈관으로 로딩이 막 들어가는데 뭐 진짜 정말 독한 그냥 원래 맞기만 해도 기절해서 이제 바로 잠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막 7개, 8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도 경기를 하고 안 먹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그러더니 막 일어나서 저한테 누구세요? 제가 정말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때 그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인지를 잃어버리고 장애아가 되는 엄마들이 이런 심정이구나. 저는 그 장애인 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장애인 분들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잘 치료를 견디고 끝까지 씩씩하게 대견하게 약을 견디고 수술을 견디고 치료를 견디어서 잘 자라나면 어른 장애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때 배웠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을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신 데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딱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회개란 회개는 이미 벌써 첫 주차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회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생각도 안 나고. 원래 모태신앙들은 간이 조그매서 큰 죄를 잘 못 짓잖아요. 거짓말해도 막 금방 회개하고 엄마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막 예배도 무조건 가고. 저도 그랬거든요. A형에다가. 근데 정말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 이름이 김예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원래 본명이 김지혜인데 이제 엄마가 너가 탤런트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누가 이름을 물어봐도 예랑이라 그러면 왜 예랑이야?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이름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랑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모태신앙들이 원래 그런 또 첫째고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난 사랑이 많고 막 안아주고 맨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가 주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지? 성경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게 저는 약간 이렇게 무슨 권면하신 거. 사랑해 이왕이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랑이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그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눈물이 나는데 성경을 보는데 그럼 사랑이 뭐지? 왜냐하면 사실 어렵고 힘든 관계 여러분 서운하게 하시는 분 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 있잖아요. 막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랑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알던 말씀이잖아요. 너무 흔하게 찬양도 있고. 근데 주님이 정말 책망하시면서 너의 안에 그 사랑이 없다.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던 게 교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었던 거예요.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짱아찌라서.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려원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 너 고치는 거야. 저를 고쳐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39년 만에 38년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나면 려원이가 좀 괜찮아질 줄 네, 아시겠지만 당연히 려원이는 계속해서 그 약의 부작용으로 결국 그 약을 뺐는데도 경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최소 하루에 한 50몇 번씩 해요. 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치료가 있었어요. 그게 약이 안 되면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아주 극강의 식이요법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약보다는 나으니까 이제 그게 3일 동안은 생으로 굶어야 돼요. 아기가 굶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주는 허락한 그 딱 비율이 있어요. 4대 1 비율에 맞춘 정말 극소량의 식사 같지도 않은 그 조그만 식사를 딱 두 끼 먹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과자, 젤리, 아기 키워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기 약 하나 먹일 때, 주사 맞을 때 뭘로 달래요? 사탕, 까까, 젤리 이거 없으면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애가 그렇게 힘들고 여기 맨날 주사바늘이 있고 링거가 있고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먹이는 거예요. 려원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희한하게 제가 입덧이 심했을 때 떡볶이를 많이 먹었는데 30개월짜리가 빨간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때 당시 30 이제 1개월인데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이제는 탄수화물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으니까 딱 30분 정도 시간 후부터 이제 3일 금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그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들어도 문제예요. 들으면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하, 주님, 제가 연이 끌고 이제 예배실 가서 알았습니다. 주님 순종할게요. 여기까지 오신 거 순종할게요. 주님 케톤만은 제가 피해달라 했지만 주님께서 케톤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인간적으로 떡볶이 한 번만 딱 먹이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30분 정도만 경기를 안 하면 떡볶이를 먹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30분만 주님 경기 맞아 좀 막아주세요. 제가 뭐 엄청난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려원이가 손을 탁 올리면서 경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탁 제 끊기는 소리가 딱 저한테 들려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서 아, 제 믿음이 거기까지더라고요. 려원이 유모차를 붙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려원아 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죽었나 봐.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가자. 내가 다시는 안 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어릴 적에 선교사 한다고 막 손도 들고 서원도 했거든요. 정말 주님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다 거기까지더라고요. 베드로는 부인만 했잖아요. 제 입에서 진짜 욕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11시에 환우를 위한 기도회가 열려요. 거기를 항상 참석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를 해도 끌고 갔는데 그 예배실이 왜 갔냐면 또 면회도 다 거기서 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기들이 아파서 누워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프게 있는데도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기도하러 안 오지? 이렇게 힘든데 왜 기도하러 안 오지? 막 이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분들이 왜 기도하러 안 오는지 이해가 됐어요. 지쳤구나. 아니면 나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 게 딱 30분인가 한 40분 지났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다시 예배실로. 왜냐하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하고 너무너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저한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제가 따지고 떼쓰고 할 분이 저한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떼쓰지? 너무너무 주님을 모르는 그 병원 안에 있는 다른 엄마들을 향한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다시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야, 예랑아, 너는 왜 려원이 기도만 하니? 그래서 제가 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려원이 기도만 하니?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가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 아이들이 너무 아프고 정말 중증이거든요. 막 위로간 달고 있고 누워서 경기만 하고 있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려원이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서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때를 계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제 앞에 있는 이 빨간 머리, 그 빨간색 리본을 이렇게 달고 있는 려원이랑 동갑인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데? 걔는 100일부터 아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애가 셋인데 둘째 애인데 걔도 계속 병원에서 100일 이후로 거기서 계속 그냥 집에 잠깐 갔다 오고 또 석션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이쪽 끝에 물에 있던 지인이라는 친구는 저희 첫째랑 동갑이었는데 당시 6살 하루아침에 정말 똑똑했던 애가 경기를 하는데 뇌손상이 와서 엄마를 못 알아봅니다. 누워서 계속 경기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캐비넷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막 셀카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언제 찍 사진이야? 그랬더니 1년 전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또 저쪽 끝에 있는 또 어떤 아이 다 하루아침에 정말 잘생긴 아이가 또 막 누워있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저랑 려원이랑 친구가 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때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가 아멘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불교 신자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실 자꾸 가니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니 뭐 아멘 하러 가요? 어머 아니 아멘 하러 가. 또 갔다 오니까 언니 아멘 하고 왔어요. 아멘 하고 왔어. 또 어느 날 안 가면 언니 오늘은 왜 아멘 하러 안 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아멘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종교가 달라도 기도해줘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느 곳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우니? 했더니 미안해서 안 울고 너무 많이 울어서 지쳐서 안 울고 그래서 그때 아, 이곳에서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많이 웃어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엄마가 울면 애들이 울어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아이가 비록 인지가 잃었지만 엄마들은 계속 웃고 재밌게 해주고 정말 즐겁게 있어요. 그리고 몰래 울어요. 잘 때 몰래 울고 뒤돌아서 몰래 울고.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제가 편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기도 편지를 매일매일 그게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병동 안에 뭔가 저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막 정말 하나님 주님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아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근데 들어주신 건 딱 하나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려원이도 막 정신이 이제 깨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뤄주신 게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저도 눈물이 들어가고 이상하게 감사가 정말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케톤 치료가 안 맞았어요. 근데 케톤 치료가 안 맞으니까는 뭘 먹을 수 있었을까요? 떡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와 진짜 그전까지는 억지로 감사했는데 여원이가 떡볶이 먹는 모습 보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떡볶이 먹는 거 막 사진 찍고 막 뭐라고 막 사진 찍고 떡볶이를 먹는다고.
그러면서 경기를 하는데도 그 맛있는 걸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레원이가 경기하는 게 슬프긴 하지만 제가 절망이 된다든지 하나님은 원망이 된다든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70일째 되던 날 려원이가 딱 자고 일어났는데 원래 이제 뇌파가 수면 전후로 가장 불안정해서 자다가 일어나면 경기를 하고 잠들 때 경기를 하고 잠잘 때 경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엄마들이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어요. 잘 때도 계속 보고 경기 하나 안 하나 다 기록해야 되니까. 근데 딱 일어나는데 딱 경기일지 들고 보고 있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기를 안 하고 70일째 되던 날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또 써바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한 시간마다 와서 아직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난치성인데 약을 그때 8개로 늘어나서 8개 먹고 있었거든요. 걷지도 못하고 이상하네 이상하네. 교수님이 2주간 퇴원을 안 시켜주셨어요. 분명히 경기할 거다. 근데 안 해서 결국에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안에 너무 큰 물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퇴원하는 날 그 아멘 동생 아니 아멘하러 가요 동생이 그 아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에요. 엄마들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은 어때요? 진짜 엄마한테 절절하잖아요. 너무 잘생긴 첫째 아들이 8살 때 갑자기 그렇게 드러누워서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뇌 손상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그냥 회진 때도 긴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기다려봅시다 이러고 지나가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더 훨씬 아픈데 짐 다 저 싸는 거 도와주고 1층까지 배웅을 해주면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여원이가 엘사 좋아한다고 엘사 막 머리핀 뭐 이런 거 물병 이런 거 사가지고 내려와서 안아주고 맨날 시크릿 주주 노래할 때 이제 그 친구가 마녀를 해줬거든요. 뭐 치링 치링 치리링 그러면은 마녀가 외우는 주문이 있는데 막 아리오네오 막 이러면서 같이 놀아줬는데 마녀인 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어요?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안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은 핵인싸라서 막 용기가 있어서 SNS에도 올리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고쳐주는 거고 중보기도 한 사람이 없으면 안 고쳐주시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응답 안 하시는 건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지울 수 없는 물음표가 남긴 채 저는 펑펑 울면서 병원을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 물음을 간직한 채 이제 약 한 거의 1년 반 동안 약을 하나씩 두씩 끊게 돼요. 그래서 8개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온 집에다가 다 매트를 다 깔아놓고 넘어지 갑자기 경기하면 또 안 되니까 막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못 걸었으니까. 근데 그 매트도 점점 줄게 되고 약이 3개밖에 안 남고 걷게 되고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그 물음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 그 다른 엄마가 언니 이러면서 저희 이제 신랑도 영화 감독이고 저도 막 이런 직업이니까 우리 아들 얘기 좀 해줘. 우리 애기들 얘기 좀 알려줘. 소아 내전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근데 아픈 사람들도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 TV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유튜브. 아, 유튜브구나. 그러면 유튜브로 이런 좀 컨텐츠를 해야겠다. 그게 려원이의 목숨값을 갚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뇌전증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으니까 좀 재미있게 엄마들의 무한도전처럼 웃겨야겠다. 그래서 여원이 기도 같이 해줬던 친동생이랑 막 이렇게 네 명이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엄마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막 입고, 그게 이제 저 엄마 티셔츠인데 입고 막 되게 무한도전, 엄마들의 무한도전처럼 해서 이름은 뭘로 짓지? 웃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 앱 했으니까 에벤져스라고 짓자 막 이러고 에벤져스, 우린 에벤져스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려원이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그런 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 또 친구가 그런 좀 이렇게 힘든 소수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극단을 만들었어요.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 친구도 지금 같은 저희 중보자인데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역이 점점 집중이 될수록 점점 저의 예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느꼈던 저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아주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천천히니까. 그러고 있다가 작년 12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려원이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경기파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다들 울고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근데 쓰러진 거예요. 똑같이 양봉이 되풀이가 됐어요. 다시 입원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기적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 하나님 진짜 이게 뭐예요? 그 입원한 뒤 며칠 뒤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2부 때 이제 제가 아기들 좀 컸으니까 제가 이번엔 집에 있고 신랑이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병변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MRI를 2년 전에는 못 찾던 그 병변이 똑같은 MRI인데 다시 또 뒤지고 뒤졌는데 정말 미세하게 있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그리고 약 8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 수술을 하자. 근데 아마 못 걸을 거다.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과 너무 딱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은 뇌전증 뇌수술은 1차, 2차에 걸쳐서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거다.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수술을 일주일 간격으로 1차, 2차 두 번을 열어야 하며 1차 수술은 열어서 안에다가 이제 뇌에다 직접 전극을 붙여요. 그리고는 전극을 이렇게 뽑은 채로 그걸 남겨놓고 잠시 이렇게 붕대를 감아놔요. 그리고 일주일을 침대 위에서 뇌파 검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확한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어른들도 힘들어서 막 살려달라 그런대요. 그리고 당연히 고열나고 구토할 것이며 뭐 뇌출혈도 당연히 올 수 있고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되는 거고 엄마들이 아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부을 것이며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뇌수술은 잘못됐을 그 마지막 20%의 확률이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옆에 오셨던 그 신랑의 지인분 중에 그 이무송, 가수 이무송 선배님께서 연예인 합창단 단장님으로 계셔요. 근데 이렇게 면회를 마침 오셔서 딱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더니 신랑한테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 1년 반, 그러니까 2년 전이랑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려원이가 조금 더 자랐고 조금 더 튼튼해졌고 그리고 막내도 많이 컸고 그리고 사실 보험이 없었어요. 보험이 없어서 뇌수술은 아시겠지만 진짜 보험 없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1년 반 사이에 이제 여울돌이라는 희귀 난치 어린이들 중에 이제 그렇게 보험 없고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히 려원이 소식을 듣고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러면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때 열었어야 됐는데 1년 반의 시간을 주님이 조금 더 시간을 주셨나 보다 하면서 저희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감사 기도의 힘을. 여러분 감사를 감사해야 마땅할 때 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주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 찾아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또 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미 한번 기도 편지를 보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또 다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못 보내죠 당연히. 어떻게 보내요? 염치가 없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도와주셨던 그 신촌 세브란스 교수님께서 신랑한테 먼저 중보기도방 릴레이 금시 기도방을 만들자 하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모아라,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내어서 아 이거는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고 또 솔직히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부모가 못할 게 없잖아요. 부끄러운 게 어딨어, 해야지. 그리고 막 민망한데도 다 혹시 릴레이 금식해 줄 수 있냐. 근데 제가 놀란 건 솔직히 몇 명 못 모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의 아이를 위해서 솔직히 한 끼 굶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굶어요 남의 애를 위해서. 근데 약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5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한참 이제 2월 달이니까 막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 공포심이 그게 달했을 때인데 그거는 릴레이 기도방이니까 정말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먼저 약간 좀 무슨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려언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5주가 지나니까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저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어요. 아 이게 중보기도가 내가 회복이 되는 기도라는 거를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 하는 분들한테 지금도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가 이제 하는 시작이 됐을 때 이 수술이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수술이 이제 2월 6일이고 저희가 2월 4일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기 이제 하루인가 이틀 전에 그 아멘 동생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러면서 소식을 들은 거죠. 저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너건너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뭐 힘내라고 저한테 오히려 또 수술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또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눈물이 나면서 아직도 자기 아이는 누워있거든요. 변한 게 없는데 그렇게 저한테 힘내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지워지지 않았던 그 물음표, 왜 하나님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펑펑 울면서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기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주님한테 우리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땅에서 아프지만 분명히 저 땅이 있어. 여기선 아픈데 죽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그곳에서 다 같이 뛰어놀아야지. 거기서도 아프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 친구가. 복 주세요. 우리 애 고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이 선악당에 비는 것처럼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를 쓰시고 아무 말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지라도 주님께서 마음먹으시면 그 아이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분명히 네 아들이 누워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려원이가 1년 반 전에 갑자기 경기가 먹고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언니 근데 나는 못 믿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은 그대로 누워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다시 재발하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땐 사실은 큰일 난 거잖아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염주를 뺐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 그 화이팅 겔이라는 공동체라고 아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저희들끼리 무슨 모임처럼 순모임처럼 그 37병동 엄마들 그리고 또 다른 뇌전증 엄마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릴레이 금지 기도방에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도 왜 나 초대 안 했냐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저한테 전화 온 언니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아이가 더 아픈데 금식을 하겠대요. 려원이를 위해서. 그 언니 또 다른 분들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그 여섯 명이랑 목사님 두 명이랑 그리고 그때 중보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초청해서 이렇게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좀 중보 기도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단체 방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화이팅 게일 해가지고 엄마들 힘내라고 나이팅 게일처럼 맨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 엄마들 힘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그 친구가 있고 다른 그 병원 친구도 다 있고 뭔 일 있으면은 제 문자가 떠요.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 있으면은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떠요.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그 안에서 제가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전 중보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저에게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수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러고서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 놀라는 거예요. 애가 붓지도 않고 너무너무 멀쩡한 거예요. 열도 안 나고 토도 안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하면서 막 제발 걷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발 전체가 마비예요. 그리고 수술 후 MRI를 찍거든요. 보시더니 신경외과 교수님, 재활 교수님, 소아신경과 교수님 전부 다 한숨을 막 쉬시면서 못 걸을 것 같다고. 근데 그때 그 교수님, 저 도와주신 교수님께서 R.T. 켄달 목사님이 쓰신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제가 이 책을 저한테 왜 주시지? 갑자기 이 타이밍에? 려원이가 한 3일 동안 말을 안 해서 자기도 충격받아서 못 움직이니까. 완전한 용서가 되게 알고 보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내가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용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제가 용서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용서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계속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정말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람 나 상처 준 사람이 혹시 마음에 있으세요?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잘못한 게 없이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난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이럴 때 화가 나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을 때 화가 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주님이 읽어보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2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운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랑에게 될게요. 주님, 우리 여원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 여원아 같이 기도하자.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여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세팅해놓고 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예배실에서. 네, 영상 틀어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근데 저의 그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잖아요. 수십 번씩 하던 경기가 멈췄을 때 기적이라고 했고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여원이가 걷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져요. 정말 다 합리화시키시는 분도 봤어요. 아 우연히 뭐 잠깐 부었었나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사자도 금방 잊어요.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애셋 보면서 한 5개월 동안 집에서 있으니까 엄청 화내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근데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지지리도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것.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멎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것. 제가 지금도 힘들 때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여원이 가장 힘들 때 2018년도에 케톤하면서 뇌파검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영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틀어주세요.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려원이가.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바늘로 찌르는데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 저때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 하더라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여원이가 처음 쓰러졌을 때부터 계속 주셨던 그 말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5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하는데 다시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검색했더니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교회에 처음으로 격려하려고 쓰신 첫 번째 편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읽었는데 27절에 제가 무너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저는 이 편지가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그리고 려언이 때문에 좌절하고 울었던 2018년도에 저한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한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싶으셔서 지치지 말라고 주시는 주님의 편지라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네, 읽어주라 하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아직도 가끔 그 2018년도의 여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 37병동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고난 당하시는 그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들으시든지 못 들으시든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격려의 편지를 매일매일 써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여원이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시 고난이 와요.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 유행어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꽃길만 걸으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저는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고난에 있지 않은 분들도 어떤 모양이든지 그 고난이 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원이 경기가 멋지 않았지만 여원이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한 것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께 손 내미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사야서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하셨고 로마서도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에 언젠가 제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돼서 여기저기 막 TV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때예요. 제가 정말 잘 나가 보일 때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만납니다. 병이 없어도 언젠가는 사실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한 달 뒤에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원이가 지금 다 나았어요. 약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그때를. 그런데 마치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예랑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그 축복이란다. 예수님만 안다면 그게 축복이란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할 때 어떤 순간에서 감사할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아이가 아프거나 정말 죽어가는 병에 걸리셨거나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숨지 마시고 가장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기도 모임 만들자 목사님께 동역자분께 제발 손 내미세요. 그분들이 그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물품 파는 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십자가랑 성경책을 무료 나눔합니다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를 도대체 무슨 고난이 왔길래 얼마나 힘들었길래 무료 나눔으로 성경책도 한두 권이 아니고 십자가도 한 여러 개였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분이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럼 다 잃은 거예요. 절대 예수님만은 붙들고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고난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꼭 붙잡고 가시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장하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천국에서 10배로 20배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절대 주님만은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네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주님 실수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겪는 이 고난을 주님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주님,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 확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십자가로 승리할 때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